자, 그러면 오늘 차영주 소장님 모시고 또 글로벌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차영주 소장님, YG 경제연구소에 계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차영입니다. 네. 요즘에 어서 오십시오. 트레이딩. 그러고 보니까 약간 우리 저 차영주 소장님 거북이 상이신 것 같아요. 그 닮았던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아, 예, 예. 그렇죠.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러시네. 저 차영주 소장님께서 솔직히 저하고 좀 어떻게 좀 인연이 있는데 네. 인생이 거북이 같은 분이에요. 꾸준히 한 발 한 발. 아, 네? 그죠? 아, 이거 네, 칭찬인가?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칭찬이에요, 칭찬. 당장은 예. 진짜 뭐 토끼가 잘 뛰는 것 같고 사슴들을 잘 뛰는 거 보니까 너무 좀 거북이 너무 느린 게 아닌가 생각하지만 결국은 네. 승리한다 이거죠? 그렇죠. 네. 멈추지 않는다는 거지. 감사합니다. 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 예. 교보문고에 큰 사진이 붙어 있더만요. 차영주 소장에. 아, 근데 그 옆에 조금... 내 사진도 붙어 있어. 추천사를 쓴 예로. 저 어제 처음 가봤는데 교보문고에 좀 네. 옛날 사진을 걸어놨더니 그 살 좀 빼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너무 차이 나더라 근데. 아. 그 사진이 너무 슬림해. 아, 우리 소장님이요? 예. 아, 그래요? 아, 뽀샵을 좀 하셨구나. 예. 네. 자, 뉴스 보죠. 예. 예. 예, 일단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 다우 나스닥 S&P 다 올랐습니다. 뭐 김동완 프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지금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들 나오면서 네. 물론 막판엔 조금 힘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다우지수가 113.3포인트 네. 0.4% 오른 28,308.79로 마감을 했고요. S&P 같은 경우 16.20포인트 0.47% 올라가면서 네. 3,443.12 나스닥 같은 경우도 37.61포인트 상승하면서 0.33% 올랐습니다. 11,516.49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대선이 2주 남아있는데 현재 지금 4차 경기부양책이 만료된 지 지금 3개월이 흘러갔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동안에 계속 이제 협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뉴스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김 프로님 조금 전에 이슈 3에서 말씀하셨다시피 20일이 어제죠. 이제 데드라인이 아니라 다음 조건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날이다라고 네. 이제 한 발 좀 물러선 모습들을 보이면서 아니, 그거 아니라 그러면 본인이 그냥 똑같이 다 쓰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은 네. 전반적으로 이 협상을 좀 진행해 나가겠다. 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포인트를 봐야 되는 게 빅스 지수라고 공포 지수가 빅스 예, 예. 공포 지수가 장중에 2%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 협상이 낙관으로를 보일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했는데 종가는 오히려 0.5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협상이 무조건 잘 진행될 것이다라고만은 시장은 바라보고 있지 않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종가라는 게 빅스 종가요? 예, 빅스 종가가 빅스도 예. 계속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안정성을 찾아가다가 다시 약간 불안해졌다 이런 예, 거군요. 그렇게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는 물론 뭐 지금 그 대선 앞두고서 네. 당연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그 잘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네. 이런 것 때문에 공포 지수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도 투자자들은 포인트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찌 됐든 일단은 뭐 펠로시 의장하고 문우신 재무장관하고 지금 현재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각종 그 뒤에 계신 분들이 지원 사격을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도 펠로시 의장보다 더 크게 하겠다라는 그 발언들을 하고 있고 또 그 공화당 상원 의장 그 원내 대표도 현재 지금 만약에 하원을 통과하면 우리도 통과시켜 주겠다 또 이렇게 또 불을 또 지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결국은 그들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아직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김포로님 정확히 지적하셨다시피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게 네. 대선을 앞두고 어느 누구 이제 총대를 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죠. 지금 판을 깨는 거는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본인 때문에 판이 깨졌다. 예, 최악의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누구 핑계를 대면서 대선 이전에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도 또 문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찌 됐던 국민들 그리고 많은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도 바라보시는 게 결국 이런 것들이 협상이 잘 원활히 진행되는 것들. 그러니까 네.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원활히 되느냐 아니면 막판까지 가느냐는데 일단 대선을 앞두고 대선의 시각이 이제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진행됐으면 하는
뭐 저희로서는 뭐 바람을 아직까지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낙관론 속에서 불확실성도 좀 존재한다. 뭐 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고, 그다음에 또 어떤 뉴스 좀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일단은 또 한 가지 그 네. 사이드 뉴스이긴 합니다만, 네. 현재 지금 이 협상이 만약에 부결이 됐다라고 했을 때도 미국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게 현재 지금 월가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발표된 경제 지표가 플러스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뒤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모더나가 12월에 이제 백신에 대한 긴급 승인 가능성이 이제 거론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4천만 명을 넘어서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것들의 그 긴급 승인 가능성 때문에 투심이 좀 돌아오는 부분들도 일부 있었거든요. 네. 이에 따라서 어제 이제 항공주라든지 여행주라든지 유통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랐어요. 미국 주식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도 네. 한쪽에서는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경제의 빠른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누가 되든 경기 부양 확실히 할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미국 증시에서 미국 젊은 사람들이 그 굉장히 활발히 참여한다는 뉴스가 있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네. 미국의 투자 자문 회사인 스미드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약 16억 달러를 운영을 합니다. 여기서 콜 스미드 사장이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 바보 투기꾼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네. 그러한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시면서 미국 증시에 있어서 젊은 층들이 현재 지금 미국 증시에 특히 콜옵션을 좀 많이 한다. 콜옵션? 예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돈이 없는 건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20, 30대 젊은 층들이 그 원인을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비대면이라든지 그다음에 IT 이런 쪽에 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 8, 9월 두 달 사이에 네. 약 5천억 달러의 콜옵션 매매를 했다.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다.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것들이 물론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거품이라고 불려지는 2007년에도 한 1천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두 달 사이에 5천억 달러의 매매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엄청난 지금 자기가 볼 때는 거품의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들이 이제 매매한 종목들을 좀 보니까 네. 어떤 네. 것들을 매매했냐라면 테슬라라든지 네. MS라든지 네. 뭐 이런 쪽들에 대한 부분들을 매매를 그러니까 개별 종목 옵션에 대한 부분들을 매매를 많이 했다. 그래서 자기는 물론 이제 이 사람의 시각입니다만 이런 것들의 거품의 일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자기는 이런 것들이 지금 거품 논란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좀 그 국내 언론사와 인터뷰를 그렇게 한 것이 그 사람 생각이죠. 예, 그 사람 네.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는 것은 여러분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만 네. 객관적으로 어찌됐던 지금 뭐 손정희 씨가 테슬라에 대해서 콜옵션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많은 지금 미국의 젊은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동학개미 운동의 일정 부분은 젊은 층들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젊은 투자자들이 특히 이렇게 파생 쪽에 많이 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체크해야 될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면 시장이 이렇게 좀 막 활기가 돕니까 아니면 좀 위험하다고 느껴야 됩니까? 아무래도 저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좀 느끼는 좀 보는 시각입니다. 워낙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네. 겨울을 한 세 번 나야 운전을 잘한다라는 얘기를 저는 어렸을 때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네. 젊은 층들은 이 폭락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죠. 특히 지금 20대, 30대 초반만 하더라도 뭐 IMF라든지 서프라임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증시가 무조건 올라가는 것만 봐왔던 세대들이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해서 좀 겁이 없다라고 그럴까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시는 항상 뭐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빠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경험이 좀 아무래도 필요하지 않을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걸 좀 겪어본 사람들이 투자도 좀 잘 현명하게 할 가능성이 예. 좀 높긴 하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미국 증시에서도 네.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나스닥 중심으로 자금이 지금 대거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 자금의 플로어를 보게 된다라면 2015년, 16년 우리나라도 그때 증시가 이제 소위 말해서 바이오 주들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자금이 좀 빠져 나갔다가 우리나라도 2017년, 18년에 증시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빠져 나갔다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다시 지금 자금들이 몰려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뉴스 플로우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좀 이게 국내 뉴스입니다. 국내 뉴스를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 게, 네. 우리 지금 서학개미 운동 뭐 지금 뭐 이런 용어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이제 3프로에서도 뭐 그 지금 뭐 미주다 쪽에서도 이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미국 주식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미국 주식의 편중이 좀 우려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시장 쪽으로 너무 많이 몰렸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불과 3~4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 대한 포지션이 한 50% 정도였고 중국 시장에 대한 네. 포지션도 네. 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중국 시장이 한 5% 정도까지 줄었고 아, 무려 95% 싸게 말랐네. 예, 무려 95%가 미국 주식만 하고 있다. 아, 네. 그 원인들을 살펴보니까 물론 이제 뭐 증권사 마케팅도 여긴 거론이 안 됐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요즘 뭐 미국 주식 계좌 개설하면 뭐 돈도 주는 증권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마케팅도 한 역할을 하긴 했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좀 익숙한 회사죠. 뭐 테슬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이렇게. 중국에 저는 솔직히 기업 아는 건 없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은 좀 아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라든지 언어 같은 경우 이제 영어에 익숙한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다 보니까 중국어보다는 영어에 좀 익숙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유가 되겠고, 더군다나 가장 큰 이유는 그거겠죠. 미국이 현재 지금 엄청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미국 시장의 편중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사의 말미에 보면 현재 지금 중국 경기가 그 회복세를 V자를 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조금 중국 보자라는 그런 의견인데 어찌됐든 뭐 그거는 이쪽 그 기자의 의견이고요.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은 이런 것도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도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인식하셔야 되지 않을까도 말씀드립니다. 중국을 다시 보자는 얘기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반영이 있는 기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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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오늘 준비 예,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터틀 트레이딩의 저자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이었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스마트폰 한번 본격적으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차영주 소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